안녕하세요. TV 속 제철 요리를 쉽게 알려주는 요리의 바나다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고소한 배추전과 무전입니다. 먼저 배추 속잎을 한 겹씩 떼어주세요. 무는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. 쌀뜨 물에 소금 약간 넣어주고 끓어오르면 물을 넣고 30초간 데쳐주세요. 다 데쳐졌으면 키친타올에 올려 물기를 빼줍니다. 배추를 절여줄 건데요. 물 2컵에 소금 반 큰술을 넣어주고 배추를 넣어주세요. 5분간 담궈준 다음 물기를 빼서 건져줍니다. 메밀가루 반 컵과 생강가루 한 작은 술을 넣고 섞어주세요. 물기를 빼준 무와 배추에 앞뒤로 골고루 묻히고 털어주세요. 부침가루와 물 한 컵, 국간장 한 큰술을 넣고 지그재그로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. 남은 메밀가루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약불에 들기름도 넣어주세요. 무전과 배추전을 노릇하게 부쳐줄게요. 알토란 설 밥상, 무전과 배추전 완성입니다. 다음 요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